2023 우편상식 북적북적 저돌랑지 노트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강의 수는 이제 29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여다 볼까요? 자, 우편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해주고 있는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우편물의 종류를 나눌 때는 통상 우편물과 뭐 이제 또 소포 우편물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자체를 가지고 지칭을 할 때는 보편적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이 선택적 서비스가 있다라고 나눠서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편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배달 기한이라고 해서 이 기한도 기억을 또 해둬야 되고요.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관할이 나왔네요. 자, 이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우정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 가능한 기한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전달물의 대표선수는 서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송금통지서를 포함한 통화, 소형포장 우편물을 통상우편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편물을 나눌 때에는 통상우편물이라고 하는 구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이렇게 나눌 때 여기서 이제 통상우편물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 그랬을 때에 이렇게 이제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소형 포장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수가 이렇게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해서 통상 우편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 통화나 소형 포장 우편물은 이거 소포랑 좀 비슷한 좀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포로 취급할 때는 보다 더좀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야 되니까 그거보다 좀 심플하게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애들을 갖다가 그냥, 아, 이거 뭐 간단한 거, 이런 거는, 이거 가볍고 간단하고 이런 거는 그냥 저 통상 우편물 취급해줘.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통상 우편물은 봉투에 넣어서 봉함하죠. 봉함해서 내용물이 함부로 새어나오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통상 우편물의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 지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가 권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이 봉투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그런 뭐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달달달 외워두시면 좋겠고,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로 묶어서, 자,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서 봉함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정기간행물 같은 거는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 중에서도 우리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옆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 만들어서 띠종이로 묶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신문 형태 정기간행물용 띠종이의 크기는 이제 세로 70mm 이상, 가로는 최소 90에서 최대 235mm가 권장되고 있다라는 이제 또이 숫자 기준이 나왔습니다.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발송 및 수취인에 뭘 적어야 돼요? 주소 적고, 성명 적고, 우편번호 적고, 그 다음에 또 우편 요금의 납부 표기도 되어 있어야 이게 갈수 있는 거죠. 계약을 맺었으면 상호 간에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 이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대한 빈칸을 순서대로 채워라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표로 딱 이렇게 해서 외워놓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반복해서 습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반복하셔야 되고요. 이거 진짜 단순 암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방식으로 이걸 좀 외워 놓으시고 나름의 뭐막 이렇게 근거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규격으로 해가지고 기계 처리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업무 처리가 편리하니까요. 그렇게 놓은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요 숫자를 뭐 이제 내가 떠오르는 것들하고 이렇게 연동지어서 기억을 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표의 형태 그대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보시고 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이 반복해서 많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봉투에 넣어 봉합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이 있습니다. 좌우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요건도 이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좀 외워보셔야 되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공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계처리를 위한 공백공간은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이 비교해보시면 뭐 같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앞에서 여기서도 이제 140, 17 뭐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여기도 이제 147 칸만 또 어디다가 비워놨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59랑까지 규격 외의 엽서래요. 규격 엽서 말고 규격 외의 엽서다라고 하면 450원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요금 비쌉니다. 규격 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계 처리하고 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은 높은 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지형지문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6자리였었다가 5자리로 바꾼 지 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과 통함이 서적, 달력, 다이어리의 최대 용적은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해서 90cm이고 소형 포장물의 최대 용적은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의 의사전달물과 통화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1m를 초과할 수가 없고 원통형의 소형 포장 우편물은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35cm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의사전달물과 통화는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는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급상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통상 우편물의 최소 용적은 또 최소 용적 기준도 있습니다.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cm, 너비 9cm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23cm, 길이는 14cm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의 제한 중량은 최소 2g에서 최대 6000g이지만 정기간행물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 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 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 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포 우편물 중 20kg 이하는 보편지 우편 서비스, 초과는 선택지 우편 서비스로 구분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그랬죠?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나눴을 때 통상 우편물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 요 제한 중량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 뭐 이 길이도 다 보고 했었습니다만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이제 통상 우편물 2kg 기준, 소포 우편물 20kg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kg, 20kg 각각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나눠서 그거 이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그리고 요거를 초과할 때는 선택지 우편 서비스로 다뤄줘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떠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포 우편물의 최대 중량은 30kg, 최대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160cm 이내이며 어느 길이도 1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포 우편물의 최소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 3변을 합해서 35cm이고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으로 규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우체국 창구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규격 박스, 소포 박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는 있죠. 우리가 취급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원통형의 소포 우편물은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35cm이고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소포 우편물의 접수검사 시에는 폭발물, 이나물질, 마약류 등의 우편금지 물품의 포함 여부 및 다른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침습, 물기가 스며들어서 우편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소포 우편물의 표면, 여기 왼쪽 중간에 소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발송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는 내용물 문의 끝냄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보낼 때 발송인은 이쪽에다가 정보를 넣고 이 칠판을 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겉면이라고 보면 여기다가 이제 발송인 정보, 여기다가 이제 수취인 정보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편 요금 인형 표시가 요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공간이 남잖아요. 요 공간이.
요 공간이 남으니까 지금 그려지세요? 머릿속으로? 네, 이게 지금 겉면 우리가 이제 기표지 내지는 뭐 통상 우편물이다 그러면 뭐 봉투 이런 거라고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요 공간이 남으니까 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 같은 거 우리가 우편물을 취급할 때 필요 정보들을 거기다가 이제 써놓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 중간이니까 봤을 때 왼쪽 중간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소포 표시를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포 번호의 표시는 등기번호, 접수국명, 중량민 요금을 표시한 등기번호, 바코드 라벨을 우편물 표면 왼쪽 하단, 여기 왼쪽 하단, 소포라고 쓰고 요 밑에 하단에다가 바코드 라벨을 붙여서 그 정보가 싹 읽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금 별납, 요금 훈납 등기 소포는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 별 훈납 표시인을 날인한다. 여기가 우편 요금을 인증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금 별납 훈납 표시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 접수 우체국 및 중량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를 비교한 다음 표에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시오 그랬습니다. 등기로 기록하면서 가는 소포와 그냥 일반적인 소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편 요금의 납부 방법에서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같은 거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한데 등기 소포는요 여기다가 우표를 납부하는 방식도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집어넣고요. 손해배상은 등기 취급하면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이제 되지만 일반 소포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송료가 있습니다. 등기 소포는요 반송 시 반송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송료를 보니까 이제 여기 반송수수료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등기통상 그리고 일반등기통상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통상 취급수수료인데 예, 이걸 일반등기통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등기통상이라 한다는 거고 취급수수료, 등기취급, 등기통상 취급수수료를 이제 반송수수료로 징수한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부가취급서비스 같은 경우에 등기를 전제로 이제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일반 소포는 등기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 취급도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비교를 잘 해두시면 되겠네요. 계약 소포의 계약 요금 중 초소형 특정 요금은 월 평균 만 통 이상 발송업체 중 초소형 물량이 90%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소포니까 계약을 맺고 소포 우편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초소형 특정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 통 이상 보내는 발송 업체인데 초소형 물량이 그중 90% 이상이면 초소형 특정 요금을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계약 소포의 연간 계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맺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종류로 일반 계약, 연합체 발송 계약, 다수지 발송 계약, 반품 계약 같은 형태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소포의 한시적 발송 계약도 있는데요. 각종 행사 등 3개월 이내에 한시적 이제 기간을 정해서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소포 중 요금 수취인 지불 소포, 즉 착불 소포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계약 소포 수취인이 요금을 납부하는 착불 방식의 소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소포 중 초소형 소포는 중량 1kg 이하이고 크기는 50cm 이하인 계약 소포를 우리가 초소형 소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포 우편물을 접수할 때는 우편 물류 통합 시스템에 관련 접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서 분실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어져도 이 많은 물량 중에서 뭐가 없어졌는지를 체크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전산으로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편 물류 통합 시스템에다가 접수 정보를 정확히 올려놓으면 뭐가 빠졌다, 뭐가 이거 체크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에 분실 예방을 위해서는 우편 물류 통합 시스템에 관련 접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두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3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2kg, 20kg 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X로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는 전자우편, 모사, 전송, 우편, 우편물 방문 접수 등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우편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그래요. 아까 이제 무게의 기준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 붙는 거, 이거를 전제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거고요.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이지만 제주 선편의 경우는 우편물을 접수한 날 플러스 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요, 저 2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배편에 대한 얘기를 막 좀 해드렸잖아요. 배를 타면은 하루 정도 더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정도 더 걸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편물을 접수한 날 플러스 3일씩이나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빨리 배달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또 약속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날짜를 많이 확보하면 더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지만은 이거를 세워라 내워라 보내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통신 서비스로서의 그 기능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놓고 가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을 접수한 날 플러스 2일로 되어 있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당일 특급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당일 20시 이내다라고 했는데 당일 특급은 이제는 이제 없어지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일단은 이제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는데 일단 원래 규정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신문, 전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을 서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앞에서도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볼까요? 서신은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서신이 아닌 그러나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 것들로 보면은 여기 이제 신문, 전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그 다음에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그리고 이제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 서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이런 거,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서신이 아닌 형태의 의사전달물이다.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의사전달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서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두셔야 되니까 이건 X가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전자우편물은 봉함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엽서는 봉함하지 않는 게 엽서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전자우편물 중에서도 봉함형이 있지만은 봉함하지 않고 보내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로 동그라미가 되었습니다. 우편번호는 일체 가려짐이나 겹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여백의 규격은 상하 좌우에 5mm 이상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mm입니다. 4mm.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맞추기가 좀 어려운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고요.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체계로 개편된 5자리를 정확히 기재하며 2019년 10월 이전에 6자리 우편번호 이미 한 5년쯤 뭐 더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꽤 시간이 이제 지나서 더 이상은 이제 많이 남아있진 않을 테지만은 그래도 6자리 우편 작성란이 인쇄되어 있는 봉투가 있다면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을 공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에 한 칸이 남도록 이렇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사제하는 우편엽서는 사제라고 하는 게 이제 민간에서 제조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민간에서 제조하는 우편엽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관제엽서입니다. 얘는 그죠? 관에서 제조한 우편엽서니까 관제엽서죠. 관제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규격이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제작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취급 안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저 규격
외로 따로 취급을 하고 요금은 좀 더 받더라도, 그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수구분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절차들에서 보면 사람의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라서 요금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 원칙적으로 놓고 보자면 사지 않은 우편엽서는 이 관제엽서랑 같은 모양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은 하고 있는 것이죠. 우편번호 5자리 앞 두 자리는 일련번호, 뒤에 세 자리는 지역을 나타내냐, 이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가 이제 광역 범위의 지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 자리까지 하면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고요. 마지막 두 자리 있잖아요. 예, 그게 일련번호입니다. 마지막 두 자리가, 앞에 두 자리가 아니라 끝에 두 자리가 일련번호가 돼요. 앞뒤를 좀 거꾸로 바꾸시면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집회코드라는 게 또 따로 있죠. 집회코드는 총 9자리로 도착집중국 3자리, 배달국 2자리, 집회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죠? 예, 도착집중국이 3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집중국이 개수가 뭐가 그렇게 많다고 3자리까지 갑니까? 이거를 이제 2자리로 바꾸셔야 되고, 배달국이 3자리입니다. 여기가 이 3자리 2자리가 뒤집어져 있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얘네 둘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착집중국이 번호가 그렇게 많이 3자리씩이나 활용될 정도로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네요. 우편물에는 집회코드를 기재할 수 있고, 통상 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회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감액과 관련된 단원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액 요건 중에서 일단은 이렇게 집회코드별 분류 같은 거,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떠올려 보시고요.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인형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같은 것들이 우편물 외부에 함부로 기재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백지노트 등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의사전달물로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뭐 서적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백지노트다 그럼 그건 물건이지, 그냥 물건이지 그거 자체가 뭐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소포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우편물은 크게 따라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뉘고,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로 구분해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플하게 업무 처리 절차를 가볍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에는 서신, 설명서, 감사, 인사, 메모 등을 함께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론으로 보면 소포는 물건만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기는 한데 물건과 관련이 있는 어떤 뭐 서류 같은 것들은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신 같은 것까지를 넣는 것은 두 개의 우편물을 하나의 상자에다 넣어갖고 그냥 자기네들은 요금도 안 써가면서 막 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서신 같은 거를 막 거기다 넣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설명서나 감사 인사 메모 같은 것들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요. 그런 것들 받으시고, 명절 때 뭐 소포 우편물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안에 이제 뭐 보면은요, 뭐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거기다가 뭐 인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명함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포 우편물의 내용품에 대하여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개피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제 문답하면서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모든 걸 다 뜯어서 다 들여다보고 그걸 다시 다 재포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경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 안에다가 넣어서는 안 되는 걸 넣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갈 때에는 개피를 요구하고 내용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할 땐 접수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를 있잖아요.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하고 고객을 의심하냐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이거 그냥 보내줘라 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그걸 막 그냥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소포의 금액은 현금, 우표,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등으로 증납 또는 혼합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소포네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등기소포하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소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등기소포의 금액은 현금으로도 되고 우표를 첩부하거나 납부하는 것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고 신용카드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그 다음에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등으로 이제 증납, 후납하는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착불소포는 우편물 수취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수납해 세입 처리한다. 수수료는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 착불소포인데? 수수료는 따로 받는다고? 이 2중, 3중으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수료도 포함해서 요거는 이제 수취인한테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 번호의 부여는 우편 물류 시스템으로 접수국 일련 번호로 자동으로 부여가 되니까 크게 뭐 접수를 받으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부가 서비스 안내 스티커는 우편물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뒷면을 깨끗하게 부착한다. 뒷면에 부착하면은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부가 서비스를 놓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 취급할 때 앞면에다가 잘 보이게 부착해야 되지, 안 보이는 데다가 뭐 붙여버리면 일단은 뭐 우편물 자체가 좀 깨끗해 보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부가 서비스가 안 이루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품위를 유지는 해야 되긴 하는데 뒷면에다가 몰래 아무도 못 보게 붙여놓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소포와 달리 등기 소포에는 부가 취급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니, 자, 일반 소포는 등기 취급을 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부가 취급도 어렵지만은 등기 소포다 그랬을 때는 부가 취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X가 되었습니다. 우체국 소포의 방문 접수 지역은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시내 배달구 및 관할 우체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방문 접수 지역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주는 거예요. 우체국이. 거기까지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지역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봐두시고요. 계약소포의 계약요금 중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을 발송 물량의 규격별 점유비에 따라 산출된 요금을 합산하여 단일 요금으로 적용하는 평균 요금은 발송 물량이 월 평균 만통 이상인 연간 계약 제한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이제 평균 요금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발송 물량이 규격별 점유 비중에 따라서 산출된 요금을 합산해서 단일 요금으로 평균 내 가지고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발송 물량 많아야 됩니다. 월 평균 만통 이상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양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계약자에 한해서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포 우편물은 사실은요, 택배들 있잖아요. 민간 택배들하고도 또 경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상당히 좀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서울시에 대한 독점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서울시는 독점권이 있지만 소포 우편물에 대한 독점권 같은 건 말한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 소포의 계약 요금에 대해서 지방우정청장 특별 감액을 적용해 줄수 있는 게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우정청장이 특별 감액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고 가시고요. 계약 소포 중에 반품 우편물은 이제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수취인한테 배달하지 못한 것이 반품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거네요. 자, 이거를 발송인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품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반송되는 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반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품은요, 이거 내가 계약된 거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 이건 반품이에요. 의도적으로 물건을 받아봤는데, 약속과 달라서 이걸 되돌려 보낼 때는 반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반송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품이 아니라. 반품이라는 표현, 가만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 썼는지, 요거 좀 정리 가능하시죠? 그래서 반송 우편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포 우편물의 접수 시 포장 방법이 포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를 발송인이 거절했다. 그럴 때는 상품 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고지하고
해당 우편물을 접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게 다른 우편물까지도 이 포장이 잘 안 돼 있었을 때 다른 우편물에도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편물을 접수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편물이 가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편물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편물 발송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접수 거절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희한하잖아요, 사람이. 아니 이게 포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포장 다시 오라고 했는데 못하겠다라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됩니까? 남한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게 아무리 고객이어도 좀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량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파손, 변질에 취약한 물품을 소포 우편물로 접수할 때에는 에어캡, 비닐봉투 등 내부 완충재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재포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표지가 탈락할 우려가 있는 소포 우편물은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표지가 탈락하면은 이거를 이제 보내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기표지를 잘 붙이면 되잖아요. 이거 탈락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받아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보완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우편 집중국의 소포 구분기에 소포 우편물 포장용 끈이 끼어서 운행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품에 적합하게 포장된 소포 우편물은 끈으로 묶지 않도록 안내하고, 끈으로 묶는 소포 우편물도 송달 과정 끈이 풀리지 않도록 확인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끈으로 묶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수를 받아야 되는지까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를 우리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여기다가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예, 요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를 포함한 통상 우편물과 일반 소포의 배달 기한은 어떻게 되냐? 등기를 포함한 통상 우편물하고 일반 소포는요, 이거는 3일 이내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3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접수하고, 다음 날부터 1일이에요. 다음 날부터 1일, 2일, 3일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등의 통상 우편물을요, 우리가 이제 통화 우편물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하도록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소 정보를 이제 거기다 담고 있는 걸 우편번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세 자리가 지역명 이렇게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했다. 이거는 이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우체국에서 업무 처리, 우정사업본부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 붙여놓은 집회 코드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통상 우편물 외에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랬는데 이건 소포 우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중에서도 소형 포장물 같은 건 통상 우편물로 들어갔으니까요. 통화 우편물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통상 우편물이고, 그 나머지 물건으로 포장한 것들을 우리가 소포 우편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소포 우편물의 방문 서비스 브랜드명이 그냥 우체국 소포로 지금은 명명되어 있고요. 접수해서 배달까지의 송달 과정에 대해 기록하는 등기 소포와 달리 송달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소포를 우리가 이제 일반 소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명칭을 할 때, 보통 소포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던 거, 요게 이제 뚜렷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소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보통 소포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등기 취급하지 않는 나머지 소포, 그렇게 하면, 아, 그냥 뭐 특별하지 않으니까 보통의 소포지라고 언급은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명칭이, 우리가 이제 업무 처리할 때는 명칭이 좀 이제 명확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일반적인 소포다라는 표현을 써서 일반 소포라고 하고, 보통 소포라는 말은 이제 공식 명칭이 아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할때 보통이라는 말 갖다 붙일 수는 있어도 보통 소포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아두자 하는 부분입니다. 방문 소포 중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방문해서 접수하는 등기 소포 우편물을 우리가 이제 방문 소포입니다. 그냥 방문 소포인데 그중에서도 발송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딱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별 방문 소포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방문 소포 중에서 발송인과 우편 관서관 이거 이제 별도 계약이 있어요. 예, 이거에 따라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제 계약 소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체국 전화번호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인터넷 주소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할 거니까. 자,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발송 물량, 우편물의 규격, 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호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계약 소포의 계약 요금의 종류별 명칭을 써라 그랬습니다. 계약 요금 중 이제 규격 물량 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요금을 우리가 이제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이다. 그냥 이대로예요.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계약 요금 중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을 발송 물량과 규격별 점유 비중에 따라 산출된 요금을 합산해서 적용하는 단일 요금이다. 앞에서 이거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평균 요금이라고 했고요. 초소형 계약 소포에 대해서 규격 물량 단계별 요금 및 평균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앞에 방식이 아니라 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으로 적용해주는 요금이 바로 이제 초소형 특정 요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중이 상당히 좀 커야 된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간 계약 소포의 종류별 명칭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또는 업체가 월 평균 300통 이상 계약 소포 발송을 위해서 우편 관서와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계약이라서 일반 계약인데,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봐야죠. 상가나 시장 또는 농장 등 일정한 장소에 유사 사업을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법인, 임의단체 회원들이 한 개의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 장소에 집하여 계약 소포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여럿인 거예요. 여럿이 한 장소에다가 이제 우편물을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장소에 한 장소에 집하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약 소포 형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뭐냐 그랬으니까 요건 이제 연합체. 여기를 연합체라고 이제 지칭한 거예요. 연합체 발송 계약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주계약 우편관서를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 소포를 이용 발송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약하고 있는 우체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계약 소포를 이용 발송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발송을 한다 그래서 다수지 발송 계약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품하는 물품의 발송을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니까 이건 뭐 반품 계약이라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반송하고 반품을 구분해서 봤는데 반품되어 돌아오는 물건도 많을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받아와 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계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반품 계약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편의점 택배와 같이 우편관서와 발송인이 사전 계약에 따라 계약 소포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일괄하여 계약 소포로 발송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집하해서 발송한다. 집하 발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장소에 집하시켜서 발송한다. 수취인의 교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이 접수한 새로운 물품 배달 시 이제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맞교환 우편물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걸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원래 갔던 물건을 회수해 오면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져다 주는 그런 우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약 소포 발송 전에 업체명, 내용품, 발송시각, 주소, 이벤트 통보 문안 등을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LMS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얘기죠. LMS라는 말을 우체국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번 단원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게 우편물의 종류 구분을 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그 안에서 명칭들도 그렇지만은 뭐 이제 규격이 가장 좀 짜증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다음 우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우편물을 취급해 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 또 방문 접수해 주는 서비스도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봐두시고요. 등기 취급이나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 기한 같은 것도 몇 가지가 이제 제시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암기 사항이 너무 좀 짜증나는 암기 사항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던 단원입니다. 잘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